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키워드를 정한 것은 이 CPI와 PPI 앞두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중요시 좀 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는 증시 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이 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매크로 환경으로 가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환율 약세로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는 보이곤 있으나 자 오늘부터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시장 자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CPI, PPI 좀 기다리고 있는 관망의 물량들이 지금 앞서서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앞서 이 게스트님들도 동일한 이야기 좀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모멘텀 그리고 밸류 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도 오늘 아침부터도 특히나 에너지 쪽 그리고 이 곡물 쪽 그리고 핵심 광물 쪽에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시장은 지금 현재 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좀 단기적 이슈로 움직이는 단기 시장이 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특히나 이제 거래소와 지금 코스닥이 어제부터는 정말 좀 양극화 분위기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왔었던 코스닥의 주도주였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2선 살짝 이탈했습니다. 조금 아슬아슬한 자리인데요. 특히나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위에 좀 싼 곳쯤의 냄새가 살짝 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22선 이탈한 자리에서 현재 빨리 22선 돌파를 해서 다시 관통형 5일선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지금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매물이 좀 더 투매 물량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전체적인 이 종목들이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조금 더 하방으로 누워 있고요. 자 그런 반면에 어제 이 반도체 소부장이 좋았는데 소부장 쪽도 오늘 좀 약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원래 교체 매매를 지금 할 수 있는 섹터가 이제는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 어제 이 셀트리온의 이 호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가 지금 현재 나란히 지금 5%대에서 3%, 4%대 강세를 보고 있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넘어가는 분위기를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곡물과 에너지도 좀 부분이 있지만 롱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 이제 새로운 주도주의 입성을 지금 예견되고 있는 바이오 섹터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어느 쪽의 섹터가 지금 유리한지 자 실전 투자 증시 전망판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관련돼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약세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라 그랬죠? 자 에너지와 조선이었습니다. 의약품도 움직이고 있는데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GSE가 오늘 아침부터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매매 가능하고요. 자 대성 에너지는 뒤따라가지만 주도주를 매매를 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GSE를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고 특히나 지수 약세 때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일단 조선주 섹터입니다. 자 어제 삼성밴드가 어제 이 호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자 장대 양봉을 냈고 오늘 개선선을 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삼성밴드는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양봉을 좀 버티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갭상승의 양봉이 지켜진다면 여러분들 한 차례 매매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뒤따라오고 있는 실적 호전주 같은 경우에는 HSD 엔진을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오늘 자 이 셀키는 삼형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주가 움직이게 되는데 특히나 이 2차전지 소재가 움직였을 때 바이오는 우리가 좀 찾아보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가 비주도주 섹터에서도 우상향 패턴의 관리자 패턴,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5일선을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울 바이오가 지금 현재
3월에서 4월 사이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기존의 주도주 섹터라고 표기가 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한울바이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딱 좋은 자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을 한번 더 체크해드리도록 하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후진적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21선 골드크로스, 다시 말해서 관통용 캔들이 만들어진 자리는 매수 급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히려 더 오늘도 있고 내일 모레까지 음봉이 나오는 자리는 모두 다 급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일선이 내일 가파르게 따라오면서 21선 그리고 11선까지 내일부터 모든 자리는 골드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기 매수가 붙습니다. 골드크로스는 뭐다?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두 번째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월 하반기, 다시 말해서 3분기나 4분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는 골드크로스 매수 급소 자리를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에서 바이오로 넘어가는 주도주 섹터의 지금 변화하는 시기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2차 전지는 조금은 이제 덜어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와 PPI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할 것을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에너지, 조선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오 섹터 주목할 것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JNTC입니다. 자, JNTC는요, 스마트폰 광화 유류 및 커넥트 제조 업체입니다. 자, 하위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올해 스마트폰 커버 글라스 매출이 급증할 예정인데요. 2028년까지 차량 디스플레이 7천억 공급을 하는 수주 계약 체결하면서 올해는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실적 우량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은 5천억을 넘었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900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까지 내년의 모멘텀을 감안해서는 아직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개상성이 나가지고요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접근하지 마시고 자 내일 밑에서 따라오는 5일선 자리라든지 음봉 공략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000원 의견 드리면서 오늘보다도 내일 양봉보다도 음봉에서 5일선에서 지식 캔들을 확인하고 접근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JNTC까지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